기운은 전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4월달 하지천까지 가면 마지막 차버리는 거예요. 하늘 기운은 땅 밑이 끝까지 내려가 버리고 땅 기운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여름에 그렇게 더운 때에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서늘하죠. 왜 그러느냐, 바깥에 양이 전부 발단되고 속은 순 허랭하니까 그래요. 음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위생하는 법도 속은 지극히 차워지는 거예요. 여름이 속이 지극히 차웠기 때문에 차운 걸 먹으면 배탈납니다. 이래 겨울에는 오히려 속이 덜 차운 거예요. 왜? 껍데기만 차지 육양기운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지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동진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지날 전까지 마지막 완성되어버린 거예요. 혼인이. 그러니까 6, 7월 장마는 꾸어달아도 온다는 건 뭡니까? 정수 퍼부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지로부터서 동기 때까지는 이혼하는 거예요. 땅 기운은 자꾸 내려가고 하늘 기운은 자꾸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동짓날까지 마지막 내려가고 마지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천태하는 것은 땅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교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기운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늘 기운이 땅 밑으로 내려가야 태껴다 통하는 거예요. 툭 터져서 이 세상 만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늘이 꼭대기에 있고 땅이 밑에가 있으면 천지 비꼈다. 음은 언제든지 양에서 뿌리가 되고 양은 음에서 뿌리가 된다는 거. 양은 자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밤 12시가 딱 치면은 그 차징이거든. 일양이 시생하다 말이야. 양이 자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오중하고 오시에 가서 극하고 음생어 오중하야 음은 오중에서 나가지고서 그거 자중이라 자신이 가서 극하는 거야. 그럼 크게 볼것 같으면은 양은 동기때에 나가지고서 하지때에 가서 극하고 음은 하지때에 나가지고서 동기때에 극하는 거야. 이슬로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천지는 숨을 크게 보면은 1년에 한번 쉬는 거예요. 동지 하지가 숨 쉬는 기간이에요. 크게 보면 저 작게 보면은 하루에 숨을 한번 쉬어요. 밤 12시 자정하고 낮 12시 하고 숨을 일호흡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번 흡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수명이 129,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살지 우리는 숨이 단축해가지고서 하루 숨을 13,500씩인데 폐병이 들었든지 병이 든 사람은 더 자꾸 단축하니까 숨이 더 빠르고 좀 숨이 그러니까 숨이 길수록 좋거든. 신선도 오는 사람들은 숨을 정축해가지고서 3분 동안 1호흡을 할 수 있다면 좀 힘을 얻었다 이러는 거야. 3분 1호흡을 10분을 1호흡을 하는 그 숨쉬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입으로 불면 불이 거꾸로 간다는 거야. 그 힘이 호랭이와 독사가 돼야 되는데 그 입으로 불면 발발이 떠온다는 거야. 못해도 그렇게 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몇백 년을 좌우한다고 자신 있으지. 13,500씩인데 13,500년의 운기를 땡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선한 학설로서는 이게 죽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태극의 원리는 반드시 음양 동경 요소를 함유했다 이 소리예요. 함유해가지고서 반드시 이것이 일동일정에서 한번 극히 도운 것이 하늘의 형상이 된 거예요. 한번 지극히 고요한 것이 땅의 형상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일동일정 해가지고서 벌어지는 것이 뭐냐, 수화금목토. 수화금목토가 되거든. 수화목금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오행이 나온다 말이야. 오행 이렇게 오행으로 변했지만은 밤낮 이걸 여의지 않고 있다. 이 무국자를 여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다 이 소리야. 밤낮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음양이 판단해가지고서 천지가 한번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공간적으로는 사방이야.
동서남북 중앙 사방이고 시간적으로는 다시 춘하 추동 태국에서 음양 오행이 벌어졌다. 어? 그러면 태국에서 음양 오행이 벌어져 가지고서 자 나도 생기고 자네도 생겼네 이 소리야. 1500년 후에 주렴계가 태극 도서를 지어 가지고 태극 도서의 한 장 반 글이 한 장 반이요. 한 장 반이 주역 열리고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것인데 446 예레서자가 주자의 주렴계 태극 도서를 축소판으로 더 잘 됐다 이 말이야. 한 장 반보다 안 그래요? 주렴계 태극 도서를 한 장 반 읽어봐야 저렇게 안 들어나. 그러면 이 고해를 건네지 못했다고 해서 일체 중간은 차 아니라 이런 얘기라 그러고 소라를 부처님 북조들은 성인들은 이 고해를 건넸다고 해서 피 아니라 좋은 얘기라 그러잖아. 곧바다에 이 우주 전체 곧바다의 씨앗이 뭐예요? 생각 아니야 망상. 망상이 없으면 씨앗이 빠져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각하면은 망상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망상을 피우려면 피우고 망상이 안 돼. 망상을 피워도 그걸 용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성인 문제가 망상 피우는 건 망상이 아니야. 용이지. 용용이라고 그래. 유교에서도 그 문양기 학으로만 달리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 도학가에서. 구원계가 천하 문제인데 얼마나 글을 읽었더니 무릎 썩도록 글을 읽었어. 안지맹이 되어버렸어. 조롱하는 말이다. 상문이 두원계와 같으면 바야흐로 고백을 이루고 안진뱅이가 되었고 문도 사녀의 태우배라 그리 사마사녀의 이름에 사마사녀 사가로 유명한 사학가로 유명 고금의 유명한 그리 사마사녀의 이름에 잠옷 배우와 같다. 배우라는 것은 광대. 배우는 남만 욕해지 지한테 식속는 게거든. 여러 사람 이목만 욕하는 게지 배우 광대가 그렇잖아. 그 배우지하기야 사장 문양지학으로 달리는 것은 배우지하기야. 유교에서 독립공문무입사하니 홀로 공자의 문에 서매 한 일도 없으니 홀로 공자의 문에 서고 보니까 한 일도 없으니 지전안쓰듯 진자라 다만 안씨의 마음 재개하는 법 얻은 것만 열한다. 심제법 안씨 공자의 수리자 심제법 저는 것은 얻은 것만 열한다. 여기 이제 심제라는 수로가 이거 장려입니다. 안현이가 인간 재편에 어디를 가겠다고 이제 그 공자한테 와서 조르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윤나라 교교교첩이 부자간의 정권 다툼으로 싸워가지고서 서로 전쟁하는 판인데 거기를 가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공자가 이따가서 어디가 뭔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네. 자 꽂히자 버리니까 그걸 필경에는 안현이 말이 콕 맥혔단 말이야. 안현이 하는 말이 오무이 진리로서니 내가 나갈 수가 없어. 그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방법을 물었어. 그러니까 공자와 공자 답더니 제하라 오자매야 권리라 체계하라 내가 자타 너한테 말해주마. 모지 가비나야 유 부름지오 불여 혼자 수월이로서니 제가 뭐가 안현이 이름이라 뭐가 집이 가난해가지고서 오직 술을 마시지 않고 냄새나는 술 오신차를 먹지 않았니가 여러 달 되었으니 약시적 가위차오이까 이 같으면 가위 제기라고 이랬습니까? 원수는 종묘사직에 지선이 되려면 2주일 전부터 제기하라 이거. 경대부 장관들은 종묘사직에 지선이 되려면 5일 전부터 제기하라 이거. 사서인 보통 백평민들은 저 조상의 제사지 내려면 3일 전부터 얘기하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자기는 방법은 뭐냐 불음주 불여운이야. 술 마시지 않고 오신차 먹지 않는 그 제계라. 제계법은 똑같다 불교라. 그런데 저 집에서는 일생을 통해서 제계하니까 일생을 불음주 불여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건 비구성에 국한된 말이지.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사회대중에 가급적인 범위 내에서 행하도록 고 3층으로 법을 발휘했거든. 그래도 그것도 못행해가지고 공자의 말씀 그대로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것도 못하는데 비구석법 문양으로 일생을 통해서 제기해라.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아.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가급적인 동네에서 법을 그렇게 말해줬어. 불음주 불여운 안현이가 하는 말이 지가 술 먹지 않고 오신 채 먹게 하는 지가 여러 달 됐으니 제결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신은 제사지잖아. 이건 제사지는 된 얘기예요.
비신자다. 마음쟁이는 아니다 이거. 마음쟁이는 술 마시고 오신채 먹고 안 먹는 뒤에 거국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하다. 그러면 안목하는 말이 감무심자는 것이다. 감히 마음쟁이를 묻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쟁이입니까? 마음쟁이는 뭐예요? 공경하는 말이 약이 일제하야 네가 너 약자야. 약이 일제하야 네가 뜻은 한결같이 가져서 뜻이라는 건 한 생각 일어나는 뜻 마음쓰라는 뜻 뜻은 한결같이 가져서 무청기 이형 귀로 듣지 말아라. 세상 소리를 들을 때 귀로 듣지 말아라 이거야. 네가 소리를 들을 때 귀로 듣지 말아라. 말고 청기 심하여 마음으로서 들어라. 한 걸음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 마음으로 들으면 무청기 심하고 마음으로서 듣지 말고 마음도 분별이 있으니까 청기 그야라 기운으로서 들어라. 이지어 청이요 심지어 부원이와 귀는 듣는 데 그치 뿐이고 심지어 부원이와 이 마음을 에? 부험 부험이라는 분별하는 진험음자 마음은 분별하는 부험하는 데 그칠 뿐이지만 유도지파하니 오직 도는 험한 자리에 모인다니 빈 자리에 모인다 이거 생각이 없는 자리에 아니 유도지파하니 오직 도는 험한 자리에 모인다니 빈 자리에 모인다 이거 생각이 없는 자리에 아니 허자는 심지어 아니라 빈 것이 내 마음 빈 자리가 마음적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심자라는 수라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안연이가 그 뒤에 하는 말이 모지 미시득사에서 실자모야다니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실로 내라는 존재가 있더니 득사지하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미시유모야로소이다 당초에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가위샤호이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경을 지니로다 다 됐다. 허락을 했어 다 됐다. 네가 그 정도 되면 네가 그 정도 되면 네가 참 무악경지 내라는 것이 없어 우주만법이 없고 나라는 것이 없는 그 아베 이나가 탱공은 그 경지에 가면 윗나라 아니라 윗나라보다 더 가시밭 같은 그런 나라에 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진화학파는 통 잡아서 말하면 진화학 부류철학 된다는 거 이 현대말로 철학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철자 빼버리자 내가 주장하는 게 뭐야 현대 소위 정의를 내리는 그런 철학적인 철학이라면 동양사상은 비철학이다 이 말이야. 현대 소위 말하는 종교의 정의를 내리는 걸로 따진다면 동양의 종교는 비종교다 이 말이야. 참 철학이며 참 종교지만은 현대 사람들 정의 내리는 그런 종교, 그런 철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저때 얘기했잖아 먼저. 철학이라는 게 단적으로 번역하면 철학 그렇다니까. 철학, 철학 그런데 철학이라는 게 애지다 이 말이야. 그 지는 분별이 붙은 지혜지, 분별이 끊어진 반야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철학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사색, 명상, 침묵, 영감 네 가지로 번역이 온단다. 그리고 단적으로 보면 철학 된단 말이야. 사색이라는 것은 이리 저리 사방으로 생각해보는 것을 사색이라고 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외줄기 연골 기초가 섰다 이 말이야. 침묵이라는 것은 멍해진단 말이야. 주관객관을 잃어버려서 멍해지는 이제 불교말로 소위 삼매지. 그 다음에 영감이 온단 말이야. 신경이 거부라는 영감이 오는데 영감이 생각이 먼 가운데서 옳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니까 철학인데 철학은 애기다 이 말이야. 지를 사랑한다 이러거든. 지를 사랑한다 하는데 동양사상은 그 애지라는 그 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분별이 끊어진 반야지로 말하면 지지 애지가 만들지만은 동양사상에는 분별이 붙어있는 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분별이 붙어있으면 동양사상은 허락을 하니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나 동교사상에도 분별이 붙어있으면 허락을 하는 거야. 바로 알았다고 허락을 하는 거지. 그것이 통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고방식적인 그런 철학의 어떤 정의 그런 종교의 정의 가지고는 동양사상은 비종교 비철학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동양사상 성악이라고 하더니 성인은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진화 불유철학 이런단 말이에요. 진화 불유철학하면 중국 철학을 고금 수천 년 내려오면서 전부 망라한 거예요. 불유철학
그럼 인도 철학하면 인도 철학을 전부 통제하고서 96파 철학. 줄여서 말하면은 극파 철학 끝난 말이야. 그게 인도 사상을 전부 총망라한 거야. 그러니까서 19살에 입사를 해가지고서 5년 동안은 그 전부 구리 철학, 그 육파 철학을 전부 다 섭렵한 거야. 그러고서 마지막 6년 동안은 서산에 들어서 불교를 쓰고. 전부 통칭 철학,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이야. 종지가 있는 게인지 없는 게인지 똑같이 되어있단 말이야. 그렇게 시비 흑백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됐으니 그게 뭐가 되느냐 이거야. 그냥 대학판이 되어버렸지. 이게 지금 구리치나 구리철학 이러지만은 육아에서는 육아에서 자기만 종지가 딱 섰지. 우주관 인생관에 대한 종지가 뚜렷이 섰지. 다른 건 종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불교사에서 볼 때는 불교에서만 딱 종지가 섰지. 불교 이외에 육파철학 96종 유도라는 건 딱 유도라 그러죠. 그걸 갖다 통칭 철학이라고 하는 거 말이야. 뒤에 배우는 학생들이 말이야. 이놈도 철학, 이놈도 철학. 맨 철학이지. 똑같은 걸로 보잖아. 그래,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예, 유교에서 이게 지금 당송 때의 이 구류 철학을 분류한 것인데, 유가자, 자기네 유가자 유만이 정도고, 그 의의 건 이단이다. 이렇게 보죠. 도가에서는, 도가에서 또 볼 때는 도가에서 또 자기네 것만 정도지. 다른 거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죠. 그게 마치 아전인수 계기야. 네,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제3자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인생만 우주관을 그래도 종기가 뚫리지 않는 것은 유가자 유혹은 도가자 유혹. 이 나머지 것은 종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더 짙다는 거 아니야. 도가자 유혹 훨씬. 그런데 이 도가자 유혹 할 것 같으면 노장사생이 아니야. 누가 진짜 신나라 때. 신선하는 친구들이 이 도가자 유혹들이 노장을 저 할애들이 추대를 한 거라.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그러기지, 본래 노장이 몸뚱이 가지고 수천 년 만 년 사는 걸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도가자유를 깨뜨린 거, 예? 도가자유를 두드리 푸신 것을 장자학설을 읽어보면 알거든. 이 명가자유를 두드리 푸신 것도 장자학설을 읽어보면 알고. 그러니까, 진화, 부류, 철학을 이걸 하나를 봐가지고서 전부 다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장자 일부밖에 없어. 장자 일부만 잘 읽으면은 이걸 진화, 부류, 철학을 전부 엿볼 수 있는 거야. 마치 바다에서 백천종류를 내다보듯이 전부 다 엿볼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그걸 천시한 게 아니야. 도움을 밝히기 위한 방법이지. 진화, 부류, 철학을 한 가지, 한글 가지고 하려면은 장자밖에 없고, 또 인도에 96파 철학을 하나 가지고 쌓으려면 불교밖에 없는데, 또 불교를 하나 가지고 하려면 화엄경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하려는 거야. 에? 불교 8만 대장경을 하나를 가지고 하려면 화엄경밖에 없고, 96파 철학, 인도의 6파 철학 수천 년 내로는 그 96파 철학의 그것을 전부 다 거머쥐려면 8만 대장경은 다 그 속에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자면은 당신이 창작권, 창설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창작보다는 오히려 그 점 것을 인습한 게 더 많은 거야. 다시 말하면 집대성했다고가 아니야, 이게. 예? 96파 철학과 학설은 똘똘 뭉쳐다가 집대성해서 딱 당신을 결론을 한 거야. 불교 하나만 잘 보면 96파 철학을 따로 연구하려도 다 안다는 거. 이 96파 철학을 다 엿볼 수 있는 것은 유교의 경계까지도 안 돼요. 꼭 장자만이 다 엿볼 수 있지. 그리고 유가자유의 조상, 이게 도통연원. 도통연원의, 유교의 도통연원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포키, 신농, 황제, 요사, 이건 오제라고요. 다섯 임금. 사망, 오제, 운임금, 탕임금, 문무. 이렇게 하나를, 부자관을 하나를 쳐서 불탄 문무, 사망이라고요. 제일 꼭대기는 삼황, 임금황자,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유교의 도통연원인데 복시를 시조로 잡는단 말이야. 주역의 창설자가 복희. 복희 당시에는 문자는 없고 괴, 그림 그리는 것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그림 그리는 것만 봐도 우주 만리가 다 그 소리 잡는 걸 알아. 이랬던단 말이야. 도가자유는 이 황제씨부터 잡아. 네? 도교의 조상은 황제.
그 다음에 노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왜 황제 시부터 잡느냐면 황제가 정을 하면서 기룡승천을 해서 용을 타고 천상에 올라간 거지. 육신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도가자들, 이 친구들이 우리 하래입니다. 이 황제부터, 그러면 이 황제 씨는 유교의 조상도 되고 도교 조상도 되고 보통 연월로. 그 다음에 우, 탕, 문우. 문인군과 탕인군과 문왕군. 자, 이것은 사망이라고 해요. 황자를 못 쓰고 임금 왕자, 사망.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게 왕으로 터냐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볼 때, 주공 당시까지는 전교가 완전히 종합시대. 최고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최고의 교육기반을 장악하고서 국민을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도덕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정권을 잡고서 나라를 통치했다. 주공까지도 주공이는 천자들로서 못했지만은 자기 조카 성화인을 품 안에다 안고서 섭정, 총리 대신으로 일생을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까지도 또 최고 정권을 장악하신 분이고 공자 이전까지는 완전히 전교 종합시대 역사가 최고 학문도덕을 가진 성인군자가 초야에 묻히게 되고 어두운 불면 집에 고기 대가리 갖고 귀신의 낯바닥 같은 것들이 모두 전부 정권을 잡고서 이 세상을 흔들으니까 이놈의 세상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시끄러워졌다. 전교 분립하면서부터 이놈의 세상은 못 쓰게 됐다. 전교 종합시대는 참 좋았다.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연상할 때 전교 종합시대가 얼마 안 되고 전교 분립시대가 더 많았단 말이야. 시간적으로 볼 때든지. 그래도 우리 연상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연상하고 하냐는 거야. 나쁜 건 지워내버리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나쁠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쁜 놈 많은 건 똑같아. 소강절이 양일이 은혜호와 이렇게 비판을 했어. 양역은 하나인데 음역은 둘이 아니냐. 음역 나쁜 건 둘이다 이 말이야. 양역은 하나고 좋은 건 하나고. 전교가 통합시대에는 이 세상이 살기 좋았다. 그럴까요? 최고 학문도덕을 가진 성인군자가 이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니까 사람들도 사실이지. 정치가 잘될 것 같아. 전교 분립시대에 최고 도덕 학문을 가진 성인군자는 초야에 붙여버리고 모두 규민 집에 오생이놈들이 정권을 잡고서 이 세상을 흔들니까 이 세상은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 이제 도통연원이, 유교의 도통연원이 주고, 고웅자, 이 고웅자의 이제 주제자, 안자, 증자, 차사, 고웅자의 손자면서 이 도통연원이. 도통연원으로 봐서는 고웅자의 이 안자가, 안자, 증자가 아들이고, 내가 그 도통연원으로도 손자예요. 고웅자가 이 차사, 손자 하나 얻은 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차사의 중용이라는 것이. 중용이라는 책, 전서 하나를. 공자의 그 종기를 굉장히 잘 드러내. 1500년 동안 맹자 이후로부터 이게 당나라 봤을 때까지 1500년 역사. 공자의 도통연원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비로소 이은이가 그냥 주자야. 두루주자, 주렴기. 태극도설 지은 주렴기. 주자, 정자, 장자, 주자. 이들이 1500년 공자의 도통연원이 끊어졌던 것을 계승한 사람들. 유교의 이기학 그 이론도 이때에 와서 아주 체계화됐다. 그게 불교 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일이. 불교가 그때 학계 전성기거든. 한국 때.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유교의 그 이기 이론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주 완전 체계화됐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신라 때 최고운 선초, 국종 최고운 도통연원이 고려 때에는 대표적인 안효문성공 정포원. 우리나라 이조에 와서는 정투유로 조정왕, 이승계 이윤복 우왕, 소우왕. 요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유교의 도통연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렀다는 것. 장자, 장행거. 빗기름 깨하고 또를 걷자. 조탄 손오고 만동불로라. 일찍이는 손오전서에 벗어나고 늦게는 불로에 도망갔다. 장행거 칭찬이요. 장행거가 젊었을 때는 아주 허약한 성격이었다. 불교 도교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일찍이는 손오전서를 주장하다가 그걸 벗어나 늦게는 불교 도교에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용철 노비에 있는 데다 용맹스럽게 고비를 걷고 보니까 한번 지극한 도로 변해서 유교의 정도로 놨다. 그 칭찬하는 거죠. 6군자 차네. 그 칭찬하는 거. 이제 육상단 마양명이는 요 당시인데, 요 당시인데, 마양명이하고 육상단이하고 수백 년 차이지만은 학문 계층이 같기 때문에 유광산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거리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유광산 그러는데, 이제 주자하고 당신인데, 이는 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게, 육상산, 그리고 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교에서 자기는 정통이 아니라고 좀 반박하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이 유광산이 훨씬 유교하고 같지. 유교 정통 사상으로서는 조금 별파다 이렇게 보시면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서화담 선생하고 토정 선생 그 조금 별파라고 치듯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통을 안 주거든 좀 별파라 이거죠. 그렇지만 별파라고 한다고 해서 다 별파가 아니고 정말 공명의 종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마영이 훨씬 낫지. 도통연원은 이렇고 도가자리고 도통연원은 약한계 모자 열다장군 이런다. 사실은 노열장 그러는데 이 장자가 나오질 않았으면 노열이지 노열 열자 열자의 초호경 네 권이 있습니다. 초호경이라는 열자의 저서. 그런데 열자 인양반이 인도에서 화현에서 왔던지 하여간 열자를 읽어볼 것 같으면 꼭 불경 읽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계율 같은 것이 이런 것이 꼭 인도에서 온 양반이야. 장자가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열자는 묻혀버리고 노자 안 그래 노열자 아니라 노자 아니라 그런단 말이야. 도교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 같이 도교 사람들이 도가자도 신선당한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조사해가지고 추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묵과자료 묵과자료라는 것은 양주 묵적지도라는 거 대비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대비사상 그러면 묵과자료의 조상은 묵적이 근거이 금화리라고 이게 묵적이 제일 이제 이 패들이 그 묵과자료의 조상이에요. 이들은 그러면 이 묵과자료 사상은 어떠냐 마냥 망경이라도 이 차는 되는 기라 이 머리에서 칼을 만들어서 발 뒤꿈치까지 자기 몸뚱이를 칼을 만들어도 이 천하의 이론이라고 한다. 이게 대비사상이 이게 지금 묵자의 대비사상이 중국에서는 병입해가지고 굉장히 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방 안 들어왔지. 그래, 묵비사람이라고 묵자는 실에 물들인 걸 슬퍼해. 왜? 신실에다가 왜 물어주고 있을까? 이거. 대비사상. 묵가자료. 그 다음에 명가자료. 넷째는 명가자료인데, 제일 말썽 부리기가 이 명가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불철하게. 이 말썽 부리기가. 명가라는 것은 이런 명자 짓겠다니까 그 소문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지금 서양 철학의 궤변 철학하고 같다는 걸 그 생각하면 돼. 서양 철학의 궤변 철학파. 그러던 것 같다는 거. 궤변. 그 속이는 거, 속임수 말하는 거. 그 사람 내가 보면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표면처럼. 그러면 이 명가자료 조상은 계시 공손종 등석이 이가 명가자료 조상입니다. 이 장자 일부를 읽어보면은 이것은 다 엿볼 수 있다는 것이 명가자료는 이게 명가자료 뚜리 깬 소리야. 요거. 명가자료 일단이란 말이야. 명가자료 뚜리 깬 거. 이 도가자료 뚜리 깬 거 신선도 몸뚱이 가지고 천년 만년 산다고 하는 것도 뚜리 깬 거 대명사편에 나와. 그것도 이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엿볼 수 있는 것이 장자일부라 이거. 이 사람들은 논이 논이 백마비만과 협지 비지론이라는 것이 유명한 논이요. 아주 그림 문장이고 이 공솔정이 백마비만은 흰말을 말하니라는 논. 문장이 몇 페이지 되는데 협지 비지론, 협지는 비지라 이 겨손가락, 육손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 협지는 비지라. 어째서 백마가 비마냐? 말하는 것은 이 명가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명가의 소위 주장하는 것은 이론이 뭐냐면 말하는 것은 형상을 명하는 거예요. 말이라. 백자는 소위 명형이다. 희다 하는 것은 형상, 형색을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백마라고 할 때, 흰마라고 할 때
누른 말, 검은 말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힘나는 나라이다, 이거. 그 말이 어찌 생각하면 굉장한 운명 같지만 스포티다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괴변이라는 말이에요. 쓰임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백말 비말은 이렇게 된 거예요, 종기가. 또 협집이지나. 겨속구라는 속구라의 이야기다. 왜? 다른 사람은 속구라에 다 쓰는데 이건 협지가 붙었으니까 속구라의 이야기다, 이거라. 견백석 피색이다. 백, 붓고 힘도는 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왜? 붓다는 것은 가서 만져봐야 하는 거. 희다는 것은 빛깔을 보고 하는 거지. 견백석이라고 할 때, 검은 돌, 누린 돌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견백석은 피색이다. 그게 다 아무 시리 없는 소리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운명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당세에 모두 재상을 지낸 사람들은 지을까? 네? 또 재미가 천재라는 말이야. 오고서를 다 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하 모두 청년 재산을 모두 모아놨고 운명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운명 가르치는 그 해시의 그 이론이 말이야. 이렇게 가야 이런 식으로 나와. 운명이 말이야. 나무보다 계란은 털이 있다. 네. 계란이 털이 본래 없다면 빙하리 갔을 때 어떻게 털이 있냐. 그 계란이 털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굉장한 운명 같아. 속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산촌보다 산에서 입이 나온다. 왜? 여기서 아! 한번 저쪽에서 아! 입이 혹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산에 입이 있다. 정자유입니다. 정자는 개구리를 정자라고요. 개구리. 개구리는 꼬리가 있다. 왜? 본래 개구리 모친이 오체이거든. 오체이가 본래 꼬리가 있잖아. 오체이라는 개구리였으니까 개구리에 꼬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부 이거 쓰임수 괴변이야, 이거. 괴변. 예? 이걸 가지고서 온 천하 선지를 그냥 휘어잡고서 운변을 가르치는 거야. 그게 도를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장자에 해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착각하면은 그 도하는 사람이란, 그 도는 모르는 사람이야. 괴변까지. 견가의 외에다 개를 가해서 염소라고 할 수 있다. 왜? 개다 염소다는 게 사람 이름 징계라 이거예요. 또 귀자가 사다 거북은 배암보다 길다. 왜? 거북이 몸은 쩌르지만 오래 사니까 배암보다 길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런 뜻하지만은 아무 시기 없다 이제. 그런 괴변과 서양의 괴변처럼 똑같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가자류. 음양가자류는 귀곡자가 음양가자류의 시조입니다. 회사인데 귀곡자라는 이는 유명한 이인이요. 참 천하이를 바르게 되다보는 이고 근데 귀곡산 중에서 평생 숨어서 살아요. 근데 귀곡자의 제자가 소진양입니다. 속담에 말이야 말 잘하는 건 쇠빈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걸 의진지변이라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의자 진짜를 따서 의인지변이다. 그 사람 구별이 의인이 의진지변이야. 또 소장지변이야. 이 위에 글자를 따가지고 신년을 작정하고서 소진장애가 귀곡자를 찾아서 산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8년 만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선생한테 선생님 변호 나누겠습니다 이러니까 야 대표 참아라 아직 7월 까입니다. 7월 까면 그 뜯어서 누가 다 먹니? 뜯어. 그럼 이렇게 한 두어 달 더 참아. 9월 달쯤 내가 가위 꼬리 이렇게 먹게 되지. 7월 까면 10%는 7월 까가지고 어떻게 간다. 그래도 육국의 정성적 참음들에 대해서 말이야. 얼마나 탈기가 있는지 참을 수 있어요. 미군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가겠습니다. 그래. 나가나면 나가지만, 네가 지금 나가도 육국에 가서 이는 잘 것이다. 한 사람은 육국의 영성을 했거든. 그때 진초 연제 한유조 진초 연제 한유조 이러는데 여기 그때 칠국이 제공할 때야. 칠국이 영웅을 받을 때인데 여기 진시황의 대표는 진시황이 제일 강성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주나라 천자지국 주나라 천자가 천자 노릇을 십닭게 못하니까 이 칠국 최후나라 이 칠국이 서로 영웅을 낳으면서 지가 의뢰인이라고 서로 그러는 판이다. 근데 이 진시황이 그때 제일 강성했단 말이야. 나중에 진시황이 이제 통치나라 했지. 근데 이제 귀곡자는 이 음양가자류로
주복자는 은양가자류 조상이 됐지만은 그 제자 소진장이 이분들은 나와서 종원가자류가 됐다고. 종원가자. 하나는 종을 주장하고 하나는 형을 주장해요. 종을 주장한 사람은 뭐냐? 요 수적인 내용이니까. 종을 주장한 사람은 진시황을 엎어서 육국을 살펴버리자. 네. 진시황을 육국을 다 뽑아버리자.